안녕하세요. 21차 마지막 3개의 SL 리뷰입니다. 첫 번째 SS은 폴리곤 던전 리얼입니다. 이 SS를 열어봤을 때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나왔던 장소인 드워프 광산을 연상케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산의 입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막 지역으로 보였고 광산 앞으로는 무너진 건축물, 활발했을 것 같은 시장과 작업장이었던 것 같은 공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위산 가운데 커다란 동상과 입구가 웅장해 보이고 드워프들이 머물렀을 것 같은 성의 입구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성의 내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입구에 큰 동상 두 개가 마주하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큰 복도 사이에 웅장한 동상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곳곳에 보이고 전투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멍 사이로 빛이 비치는 곳에 꺼지지 않는 화로도 보입니다. 바로 양옆으로 길을 따라가 보면 드워프들이 휴식하며 지내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중앙 길을 따라가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있고 여러 수정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끊어진 길 너머로 어딘가로 이어지는 듯한 통로도 보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길을 따라가 보면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는 방과 발전기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대한 동상 뒤로 넓은 홀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금이 있으며 그 끝으로는 왕으로 보이고 커다란 의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화 사이로 반짝이는 연출도 보기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래 통로로 이어진 다음 공간 같아 보입니다. 수레를 통해 광석이 옮겨지고 있으며 가운데 거대한 기계를 만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대한 동상 주변으로 대포들이 배치되어 있고 끝에는 작은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암 때문에 매우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큰 악마가 죽어있는 것 같은 공간입니다. 가운데 길 한편에는 동그란 오브 같은 것이 있으며 그 뒤로 거대한 손 모양이 꼭 움켜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도 거대한 손 모양이 있으며 위로는 바위 덩어리가 떠다니는 것이 중력이 없어 보입니다. 마법진 뒤로 죽은 악마가 묻혀있고 주변에 해골이 있어 무척 오싹해 보입니다. 악마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주변에도 거대한 악마의 머리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살펴보면 거대한 악마와 다양한 드워프, 그리고 인간과 유목민, 언데드와 무척 강해 보이는 언데드 기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셋은 애니맨서 프로입니다. 유니티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이용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연결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셋은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에셋입니다.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게 된다면 복잡한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학습할 내용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C#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며 예제 데모씬과 해당 홈페이지의 사용 방법을 읽어가며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입니다. 많이 알지 못한 상황이기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이후 구매하게 되면 다음 8버전 업데이트는 유료로 변경되는데 이걸 무료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프로를 사용하기 전 무료 버전인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의 이동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거합니다. 애니맨서를 사용하기 위해 애니맨서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애니맨서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애니메이터에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지만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있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따로 정리할 폴더를 생성하고 New Action이라는 스크립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생성한 스크립트는 캐릭터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먼저 using animensor를 선언합니다. animensor 컴포넌트에 접근할 변수 animensor를 작성합니다. 캐릭터의 이동에는 기본 idle, worker, run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에서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에서 블렌더 트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인스펙터에서 표시가 되게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리니얼 믹서 트랜지션 클래스의 변수 move를 작성합니다. 시작 시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게 애니멘서에 플레이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로 move를 작성합니다. 오디오에서 음악 재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인스펙터 창을 확인해보면 새로운 것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게 됩니다. 세 개의 애니메이션을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아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각각 아이들, 워크, 런 애니메이션을 등록합니다. 왼쪽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동 속도에 따라 제어할 수 있게 값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블렌더 트리에서 값에 따라 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이들은 0으로 설정하고 워크는 1.5일 때, 런은 5일 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체크 부분은 싱크인데 기본 아이들은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값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변경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서드 펄슨 컨트롤러에서 값을 받아올 것이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move state 함수를 작성합니다. 속도 값을 받아올 것이기 때문에 인자로 for loop 변수 값을 받도록 합니다. move의 state 파라미터 값에 인자 값을 대입합니다. 저장하고 서드 펄슨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awake 함수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new action 클래스 변수 new action을 작성합니다. 시작 시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아래 이동 부분인 move 함수로 이동합니다. 함수 아래에 애니메이션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위에 new action에 move state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인자 값으로 애니메이션 블렌드 값을 넘겨줍니다. 아래 실행되지 않게 return을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이동 시 애니메이션이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환 시 발 모양도 같이 잘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격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New Action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인스펙터에서 등록 가능하게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애니메이션에 클립을 등록하게 되면 기본 클립 트랜지션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때 루트 모션을 사용해야 하는 애니메이션이라면 애니메이터에서 루트를 체크해서 사용합니다. 이걸 추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모션 트랜지션 클래스를 작성하고 클립 트랜지션을 상속받습니다. 인스펙터에서 체크 가능하게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고 불 변수 apply root motion을 작성합니다. apply 함수를 작성하고 state의 root의 component animator apply root motion에 apply root motion을 대입합니다. 이 클래스를 표시하기 위해 시스템에 serializeable를 작성합니다. 이제 클립 트랜지션을 모션 트랜지션으로 변경합니다.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을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배열로 작성합니다. 공격에 관한 내용은 예제 씬에도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합니다. 공격 애니메이션이 순서대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택 인덱스 값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분을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추가합니다. 공격 중에 이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불 변수 이제 어택을 작성하고 펄스로 설정합니다. 공격이 끝나게 되면 기본 아이들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플레이 아이들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0으로 설정하고 루트가 켜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꺼주기 위해 apply root motion 값을 펄스로 설정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게 플레이 함수를 작성하고 이제 어택을 펄스로 초기화합니다. 이제 콤보 공격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추가합니다.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어택 액션 함수를 작성하고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택을 true로 설정합니다.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어줍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애니메이션이 실행 중인지 마지막 애니메이션인지 확인하는 함수를 복사합니다.
스크립트에서 아래 붙여 넣어줍니다. 위에 줄은 필요 없으니 제거하고 어택 애니메이션즈를 어택 액션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현재 실행 중인 공격 애니메이션 상태에 따라 인덱스 값을 초기화할지 증가시켜줄지 설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고 종료가 될 때 부분을 홈페이지에서 복사해서 스크립트로 가져옵니다. 첫 번째 줄에 어택 액션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줄은 공격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수 있도록 플레이 아이들 함수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 줄은 애니멘서로 변경해서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드 펄슨 컨트롤러에서 공격 중인지 제어하기 위해 굴 함수 isAttack 체크를 작성하고 return에 isAttack 값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서드 펄슨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업데이트 함수로 이동합니다. 저는 미리 공격 버튼을 등록하고 설정하였습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어택 버튼이 눌러지고 바닥이라면 실행되도록 합니다. New Action에 어택 액션 함수를 호출하여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어택 버튼 값은 다시 펄스로 설정합니다. New Action에 이제 어택 체크 함수를 이용하여 공격 중이라면 함수를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어택 액션에 공격 애니메이션 4개를 등록하겠습니다. 루트 모션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등록한 애니메이션을 펼쳐봅니다. 어플라이 루트 모션이 있는데 체크합니다. 각 애니메이션 동작에 대한 설정을 확인할 것이라면 오른쪽에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미리 보면서 설정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클로즈 버튼을 클릭하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각각의 애니메이션이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콤보 공격에서 계속 클릭 시 제어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추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시어 추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느낀 점은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애니메이터에서 복잡하게 연결하던 부분이 사라지게 돼서 정말 편할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에셋은 머드번입니다. 이 에셋은 머드번에서 설정한 오브젝트를 젤리 형태 또는 물에 젖은 진흙과 같은 형태로 유연하게 표현해주는 에셋입니다. 3D 툴과 같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생성하고 여러 설정을 통해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러 사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이걸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 영상을 보면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메쉬 오브젝트도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확인 결과 다른 메쉬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머드번에서 생성한 오브젝트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유니티 버전은 22.3.27입니다. 22.3 버전 중 27 아래에 있는 버전에서는 일부 오류가 발생되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 중 호환성을 보게 되면 21버전까지 잘 되어 있고 22버전은 테스트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이외의 플랫폼에서는 지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매하시는데 잘 참고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 에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해줘야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머드번, 컴패티빌리티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 폴더에는 자신의 렌더 파이프라인에 관련되어 에셋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URP이기 때문에 12를 선택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지만 쉐이더, 리소스, 머티리얼, 이그젬플 순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적용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래 표시가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제 씬을 확인해보면 정말 간단한 예제만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아시려면 해당 퍼블리셔의 유튜브 강의를 보는 것이 빠릅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툴즈, 머드번, 퀵 크리에이션 패널을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3D 툴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이 되는 설정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하는데 위에 아이콘을 눌러도 생성되며 따로 하나만 생성할 것이라면 아래 파란색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머드렌더러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이 오브젝트가 메인입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생성할 것이라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머드번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 목록이 나오고 렌더러를 선택하면 메인이 되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프리미티브에 있는 것들이 기본 오브젝트이며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머드렌더러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생성됩니다. 또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확인해보면 오브젝트끼리 붙어있는 경우 표면이 물처럼 붙어있게 되며 떨어지면 원래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펙트에서 왼쪽은 파티클입니다. 기존 파티클과 동일하며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되면 머드번에서 생성한 오브젝트와 유연하게 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확인해보면 서로 상호작용은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이즈는 해당 오브젝트의 크기 안에서 작동하며 옵셋의 값을 변경하면 해당 방향으로 물이 출렁거리듯 안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커브는 한쪽 끝에서 가운데를 지나 다른 한쪽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노이즈 옵셋 값을 변경하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드번에는 따로 머티리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머드번, 원하는 머티리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머티리얼에는 텍스처를 추가할 수 있으며 앰플리파이 쉐이더 에디터 에셋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따로 수정해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머드번 렌더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렌더러 머티리얼에 해당 머티리얼을 등록할 수 있으며 기본에서 따로 색상을 변경할 거라면 컬러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머티리얼의 위치는 머드번, 머티리얼, URP 폴더에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렌더러 머티리얼에 등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디스토션은 오브젝트를 변형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 오브젝트에서 오퍼레이터 속성을 변경해서 다른 오브젝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에셋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8일이면 세일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 전에 필요한 에셋이 있으시다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